가격만 하락하고 경매만 쌓인다고 해서 지금이 무조건 할 때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 영상 그 유튜브 보시면 아, 이 물건은 지금 하셔야 된다. 그러면 그건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뺏기는 거야. 나중에 놓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인생을 마음껏 누려봐. 아,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엄청 비가 쏟아지던 장마철이 좀 지나가고 있어요. 약간 이제 조금 안도가 되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아이들도 방학하고 또 휴가철이 다가와서 지금 뭐 휴가 떠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엄청 주부님들 바쁘실 것 같아요. 아, 참 좀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여름이 더워서 힘들기도 하고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그쵸? 경기도 안 좋대는데 이런저런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또 부동산 내 집 장만은 언제 해야 되나 어떤 사람은 부동산이 올라간다 바닥 찍었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 아직도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혼란이 더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제가 우리가 경매로 보는 2023년 하반기에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경매 전문가로서 복마마가 바라보는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매 올해 신규로 48,000건에 달하는 사건이 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행되고 있고요. 3년 만에 가장 많은 경매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겪었던 가파른 금리 인상이 가장 첫 번째 요인일 것 같아요.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 여파, 대출 만기 상환 연장을 지금 해주면서 거기서 생겨나는 PF라든지 계속 경기 침체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반 우리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거래하는 매물들이 거래 절벽입니다. 지금 금매물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물건들이 또 경매 시장으로 쏟아지고 유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전세 사기나 역전세 난으로 인해서 보증금이나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돌려주지 못해서 그 경매가 굉장히 많이 이제 신청이 됐다라고 하면 올 하반기는 사실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서브프라임 사태 때 제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한 아파트 단지에 정말 경매가 서너 건씩은 나와 있었어요. 골라서 입찰을 할 정도로 경매 건수가 그 정도로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매 물건이 많으면 높은 낙찰을 쓸 필요가 없어요. 언제나 원하는 아파트가 경매가 나와 있으니까 좀 저점에 낙찰을 받아가는 그렇게 해서 집장만을 좀 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제가 좀 많이 도와드렸었는데 좀 그런 양상이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21년도에 지금 이제 고점을 찍었죠. 고점을 찍고 이제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서울의 아파트가 이제 최소 이제 3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도 좀 있고요. 또 경기도 수도권 쪽에 이제 아파트들은 30% 이상이 가격이 떨어져서 낙찰이 되는 경우들도 종종 눈에 띄고 있습니다. 낙찰가율이 현저하게 지금 떨어져 있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매 시장의 지금 분위기를 알아야 여러분들도 재테크라든지 내 집 장만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저희 메일옥션 홈페이지거든요. 예.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이 한 200건 가까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또 누군가 매일같이 낙찰을 또 받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물건은 계속 더 많이 쏟아지고 낙찰을 받아가시는 분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물건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2021년도만 같아도요. 뭐 서울의 아파트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신건일 때 100%일 때 그냥 낙찰이 됐었어요. 뭐 매물이 없으니까 보시면 한 번씩 유찰되고 두 번씩 유찰되고 어떤 경우는 엄청 많이 유찰된 물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서브프라임 사태 때 굉장히 기억에 남는 분인데 저를 찾아와서 아, 이번 기회에 월세를 안 살고 아빠랑 같이 이렇게 집장만을 해서 살고 싶다라고 해서 아,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고 했어요. 모시고 왔는데 아버님께서 너무 완강하신 거예요. 아, 앞으로 집값은 똥값 되니까 아우 안 한다고. 결국은 아버지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저희가 이제 두손 두발 다 들었거든요. 몇 년 지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 아버님께서 직접 전화가 오셨어요.
그때 집을 장만 못해서 계속 월세를 살고 계셨는데 혹시 지금은 가능한가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버님 근데 그때보다는 지금은 부동산 값이 올라버려서 10%의 보증금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준비하셔야 될 돈이 되게 많아졌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돈을 모으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크게 돈을 모으진 못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 그러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무조건 가격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3박자가 다 맞아야 돼요. 대출이라든지 금리 같은 거 방향성을 봤을 때 세가 잘 나갈지 세가 잘 안 나가면 투자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3박자를 다 보고 내 집 장만을 하든 투자를 하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격만 하락하고 경매만 쌓인다고 해서 지금이 무조건 할 때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내 집 장만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부동산 하락기 때는 부동산에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하지만 부동산 하락기에는 부동산이 돈이 안 벌린대. 그럼 뒤로 살짝 주식시장이 좋은가? 주식시장으로 갈까? 이렇게 해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부동산은 부동산 하락기에 공부를 하고 알아둬야 되는 시기거든요. 여기는 이제 압구정 현대 아파트예요. 최근에 경매가 나왔었습니다. 감정가가 44억이었었는데 얼마에 낙찰됐어요? 125%. 55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부동산이 떨어지고 어렵다고 하는데 여전히 압구정 현대 아파트는 2021년도 꼭지 찍을 때와 똑같은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근데 이제 송파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지금 14억에 감정가 나왔다가 절반까지 떨어졌었어요. 절반까지 떨어졌다가 이번에 71%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입지가 되게 좋은 곳이잖아요. 물론 이제 주상복합이긴 하지만 저렴한 물건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다는 거죠. 도봉구나 노원구 쪽은 보시면 2회 이상, 3회, 3차까지 떨어져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또 낙찰도 훨씬 저렴하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같은 서울이지만 여러분들이 강남, 강북, 그 다음에 선호 지역이나 비선호 지역에 대해서 양극화가 좀 심해지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결국은 더 세밀하게 알아보고 입찰을 하셔야 되고 알아보고 매물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내가 선점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발빠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하니까 지금 더 여러분들이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아파트가 바로 이제 한강 맞은편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새 아파트예요. 근데 지금 여기 네이버에 매물 한번 정보를 한번 보시게 되면 매매가 417건이나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가 3478건. 물론 이제 중복으로 이 집에도 내놓고 저 집에도 내놓고 막 이러다 보니까 중복된 것들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3000세대가 조금 안 되는데 92%가 지금 매매나 전월세로 다 돌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좋은 입지 아파트고 신규 아파트인데 매물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까지 막 끌어다가 지금 또 뭘 하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이제 제가 뉴스를 접하고 기사를 접하는데 자제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렇게 고가의 아파트들은 전세도 굉장히 고가거든요. 전세 시장이 회복이 되질 않고 있어요. 전혀. 전세 가격들이 대개 보면은 매매 가격의 한 60-70%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3분의 1 가격이니 전세 시장은 제가 볼 때 당분간은 회복이 되기가 되게 어렵지 않겠는가. 부동산이 요즘에 막 영끌한대 반등했대 막 이런 거에 너무 움직이지 마시고요. 팔랑기 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이 영끌족들의 물건이 이제 계속 경매로 쏟아질 거고 또 전세난으로 인해서 역전세로 인한 경매도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경매 물량이 증가하는 부동산 하반기의 시장은 가속화될 전망이라는 거죠. 낙찰률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이라고 해도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지역은 지금 입찰을 들어가야 되는 때가 있고 제 영상 그 유튜브 보시면 아, 이 물건은 지금 하셔야 된다. 왜냐? 2017년 15년 가격이다.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해드리거든요. 그러면 그건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뺏기는 거야. 예. 그래서 지금은 관심이 필요한 때고 공부가 필요한 때라는 거를 제가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놓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이 기회를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내 집 장만 재테크 성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전체적인 부동산 경매의 시장과 흐름을 제가 조금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네. 답이 약하다. 앞으로의 이제 부동산 하반기는 제가 볼 때 크게 급락을 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천천히 빠지고 또 천천히 오를 이런 시기가 계속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마마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마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과 꿈을 이뤄나가도록 힘껏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복마마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